탐난하면서 포위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난초 꽃이 한 두세 개 더 있어서 한번 까봤습니다. 요거는 까봤는데 난초가 얼은 게 아니에요. 꽃이 얼은 게 아닌데 색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초점 맞추기 좀 어렵네요. 좀 이렇게 놓고 좀 확대해 볼까요? 이렇게 보시면 자화의 느낌이 있어서 개자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개자화, 반자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화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이네요.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얼은 동해 입은 것처럼 생겼는데 얼은 게 아니라 초점 맞추기 어렵네요. 이거 완전 시커멓습니다. 이쪽은 발색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고 이렇게 이쪽 햇빛이 노출 조금 된 자리는 이런 식으로 좀 시커멓게 동해가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자화의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. 그래서 요거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대가 한 두세 방 정도 더 달려 있어서 이렇게 꽃대를 확인해 보려고 깠는데 까면 안 되는데 확인해 보려고 깠더니 이렇게 생겨서요. 이건 얼었거나 상처 입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동해 입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아이고, 초점 맞추기 정말 어렵네요. 자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는 또 한번 꽃 개화할 때까지 한번 본 다음에 한번 잘 개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쪽으로 가보고 이제 개체는 많이 보이질 않네요. 우선 여기서 탐난을 마치고요.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어머님이 난초를 산채를 하고 요 꽃을 한번 따보셨다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원래 꽃을 까보면 안 되는데 그냥 따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수차의 범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소형 꽃인데 이렇게 화근이 많네요. 붓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쪽도 이게 주판인데 주판은 더 많고 이게 봉심에도 한 손으로 영상 찍기가 좀 봉심에도 많이 묻어 있어요. 색이 다 근데 아직은 뭐 이쪽에도 봉심에도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. 조금 수채화의 끼가 좀 많이 있어 보이네요. 요거는 꽃을 한 대가 더 있어서 요거는 한번 화통 처리를 해서 1월 말 정도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개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채화 보기가 어려운데 수채화 같아 보이네요. 느낌은 그래 보입니다. 표현하기가 어렵네요. 좀 많이 들어있어요.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 붓으로 더 그린 것처럼 더 생겨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게 많고요. 잡근이 화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봉심이 거의 자색에 색깔이 꽉 차 있습니다. 이게 봉심인데요. 봉심을 한번 볼까요? 봉심을 까기가 어렵네요.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봉심에 원래 봉심엔 더 잘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그냥 끼만 있지 확실한 적이 아닌 것 같고요.
수채화 좋은 수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 우선은 영상을 이렇게까지 하고요. 좀더 마지막 산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예, 마지막 산행해서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산행한 자리에서는 색화가 가능성이 있는 난초 한두 개체를 가져왔습니다. 예, 두 개체 정도 예, 출하를 했고요. 여기는 다른 산지로 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중투도 했던 자리고 서반 중투였습니다. 서반 중투. 그냥 일반 중투가 아니었고 그 복륜식으로 간복륜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 자리를 한번 더 찾아왔습니다. 그 산지를 3반도 나오고 하는 자리인데 이건 제가 보지 못했던 단추네요. 네, 보지 못했던 단추인데 한 촉짜리 두 촉짜리입니다. 네, 두 촉짜리인데 모촉은 별거 없는데 이제 환엽성 변이에요. 환엽성 변인데 이 입이 꼬였지만은 좋은 환엽이네요. 배불뚝이 변해. 예, 모양이 환엽으로 괜찮습니다. 요거는 모양이 괜찮아요. 다음 신화가 이제 염육도 괜찮고 지금은 뿌리에 올라오면서 이제 꼬여서 올라왔는데 다음 신화는 잘 펴져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. 환엽성으로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. 이거는 요거는 배양해볼 만한 난초 같네요. 떡잎도 넓고 괜찮아 보입니다. 근데 꼬여서 확인을 하기가 좀 영상 담기가 좀 어렵고요. 이제 이쪽으로 해서 생강이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또 탐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쪽은 기대를 하고 다니긴 하는데 한번 나오더니 이제 나오질 않네요. 뭐 무늬 정도 그렇고 개체들이 좀 좋은 개체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예, 좀더 탐난을 해보고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